자, 64입니다. 자, 그림같이 2m하고 4m의 간판이 있습니다. 이때 풍화중이 이게 풍화중 이 풍입니다. 풍화중 PF가 0.2 톤F 미터 제곱미터로 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m니까 여기 가운데가 9m가 되겠죠. 이쪽에 가운데가 9m가 되고, 원형 강간 30cm, 두께가 1cm 강제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 기둥에 생기는 비틀림 응력도 하고, 기둥 최상부의 회전각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원형 강간의 전단 탄성 개수는 얼마? 그렇죠. G는 850톤 퍼 cm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재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풍화중은 0.2 TF 미터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2 곱하기 면적 2 곱하기 4는 1.6 TF. 이때 작용점 높이는 9m입니다. T는 WF 곱하기 2. 이게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1.6 곱하기 2는 3.2 TF 미터. 자, 비틀림 응력입니다. IP는 IX 플러스 IY는 EIX는 2 곱하기 64 파이 D의 4승 마이너스 스몰 D의 4승은 64분의 2 파이 D 34의 4승 28의 4승은 19,178cm 4승이 나옵니다. 따라서 타우 맥스는 비틀림 능력 맥스는 IP분의 TRM은 IP 자 RM은 2분의 D입니다. IP는 19178분의 3.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5는 250.3kgf 센티미터 제곱. 자, 최대 회전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용점 높이 9m 위치에서 산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회전각은 G, IP, T, L은 G는 얼마? 850 곱하기 IP는 19178. 그 다음에 3.2죠? 3.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900은 0.01767 라디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은 자 먼저 풍화중이 나왔고요. 이 풍화중에서 운동 에너지, 그 다음 비틀림, 모멘트 그 다음 비틀림 응력에 있어서 이 공식을 위해서 IP를 구하고 최대 회전각 이런 식으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둥 최상부의 회전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흐른 대로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